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물고기 관련 컨텐츠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기회가 돼서 농사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3월 중후반부터 농사 준비가 시작돼요. 왜 농사는 4월에 할까요? 한국은 2월달부터 해빙기가 시작돼서 4월에 다 녹게 됩니다. 녹은 눈과 얼음은 물이 되는데요. 이때 농수용 물이 많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물은 농산물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수용 물이 점차 차오르기 시작해요. 하천에도 이때 물이 많이 생겨납니다. 농산물을 키우는데 온도는 정말 중요한데요. 농산물 특성상 연한 잎이 많아 영하의 날씨에 약합니다. 3월에는 밤에 영하로 내려가지만 4월에는 영상을 유지합니다. 농사를 할 때는 24절기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청명, 봄 농사 시기입니다. 밭을 갈고 식물을 심죠. 4월 중순 고구에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농산물을 심습니다. 4월부터 낮 시간이 길어져 식물이 광합성하기 좋습니다.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올해는 날씨가 빨리 따뜻해진 편이라 벌써 나비가 날아다니네요. 봄이 와서 그런지 우리 멍멍이들도 신이 났네요. 잘 있었어? 귀여워 우두두두두 오 우두두두두 오 조심해 조심해 닭들도 겨울을 잘 보냈습니다. 많아졌네요. 아버지가 키우시는 토끼입니다. 바니바니? 바니? 이름은 바니바니. 바니바니? 사람을 알아봐요. 바니바니? 집 청소도 해줘야겠군요. 어머니께서는 참나무를 심으시네요. 참나무를 지인이 주셨대요. 200평 밭이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 갈아줘야 합니다. 밭 거름을 뿌리고 기계를 뒤집어주고 비닐을 씌워줘야 합니다. 4월 9일 밭을 갈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밭이 말끔해졌네요. 올해는 고랑을 두 개를 합쳐줄 거예요. 바로 비닐을 씌워 사용해도 되지만 고랑을 합치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흙을 중간으로 몰아줘요. 높이도 잘 맞춰줍니다. 벌써 힘드네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농사는 천천히 부지런하게 해야 해요.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땡볕이라 더 조심해야 해요. 중간중간 잘 쉬어야 합니다. 체력 하나는 끝내주는 이리TV는 쉬는 것 따위 없죠. 역시 몸 하나는 튼튼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러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도시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심한데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도 애매해서 여기로 와요. 도시의 상가 임대가 점점 늘어나요.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봅시다. 힘내자 이리TV. 떡상해야지. 여기 이렇게 잘라? 여기 아니까 여기 지저분하니까 못 먹잖아. 여기 자르는 거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요것만. 아 그 이거 시중에서 파는 시중에서 파는 그 돈나물이구나. 그거 저기서 팔잖아. 이 시골에 안 살면은 마트 가서 다 사 먹어야 되는 거지. 뭐야 그 마트 가서 다 2-3천 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만큼에? 시골에서 먹는 삼겹살이 꿀맛입니다. 삼겹살 한 점에 아까 뜯은 나물을 올려 먹어요. 못 사 먹었는데 엄마. 상추랑 아직 상추가 없어서 사왔습니다. 달롱이랑 이 마늘처럼 마늘이래. 이거 맞아 마늘이야 이 정도 마늘처럼 생긴 거. 응. 이걸 넣어요. 이 달롱은 다 너무 크면 잘라요. 좀 잘라. 응. 잘랐어. 응. 요거 먹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돌나물이랑. 아까 돌나물. 이렇게 넣고 쌈장. 집에서 만든 막장 올려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막장에다가 청국 넣어가지고 이렇게? 양념한 거야. 아, 이렇게 밥 올려서. 야 완벽해? 응. 야 먹어보자. 오 이거 되게 맛있네요 엄마. 향이 있지? 응 향이 엄청 좋아요. 맛있어. 만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비닐을 깔아줍니다. 비닐을 잘 펴서 깔아줘야 해요.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아야 해요. 꼼꼼하게 해줘야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출발! 좌우 대칭하게 잘 맞춰주세요. 비닐은 최대한 빳빳해야 좋아요. 두세 명이서 하면 더 편합니다. 비닐 밑에 흙을 퍼서 올려주세요. 반대편도 같이 해줍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옵니다. 비닐을 깔아주면 잡초도 안 나오고 곤충도 막아줘요. 흙이 너무 건조해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끝은 삽으로 잘라줍니다. 흙으로 덮어 마무리합니다. 남은 자리는 시간 날 때 깔아주죠. 다음에 와서 다양한 농산물을 심어보죠.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